아. 다이 같은 그 미소 집으로 간 나를 웃게 여덟째 그대란 선물 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나오셔도 돼요. 지금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파티를 이제 듣고 이제 나누는 거. 네 그럼 네.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이게 목이 안 풀어가지고 이거 가만히 하시면 감사할게요. 아 네네네. 녹음 잘 생각하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에 국민 가수를 하면서 저의 잠자고 있던 그 가요 본능을 애들이 막 깨워주면서 요즘에 너무 가요 부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곡을 부를 생각이 너무 신나고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뮤지컬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중에 뮤지컬판에 오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와서 뮤지컬 와서 해보고 형님 뮤지컬 이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한번 나중에 또 제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전 여기서 도움을 받고 국민가수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탑10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음악 그리고 다양한 저희만이 가진 그런 세계관 재미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충족시켜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